안녕하세요. 정승진 프로입니다. 오늘은 웹기사 거리 조절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웹기사 거리 조절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스윙 크기를 조절해서 뭐 올라가는 백스윙의 크기나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이런 마무리 동작의 스윙이나 뭐 전체적인 스윙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거리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가장 좀 기본 기초가 되는 거리 조절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만의 이런 스윙 크기의 기준을 가지고선 그 거리별로 다른 이런 스윙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윙 크기의 기준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제 골프 스윙은 원형이라는 점에서 아날로그 시계를 내 스윙에 대입을 해서 내 클럽 헤드가 몇 시까지 올라가는지를 이제 기준으로 스윙 크기를 다르게 거리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1시간마다 뭐 10m나 뭐 15m, 뭐 8m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이제 기준을 잡고서 이제 거리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럽 헤드가 한 9시까지 올라가면 한 30m 그리고 뭐 10시나 11시까지 올라가면 10m씩 늘어나서 뭐 40m, 50m 이제 이러한 기준으로 스윙 크기를 다르게 거리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럽 헤드가 거의 12시죠. 12시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거의 풀스윙, 하프스윙에 가깝기 때문에 뭐 생략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물론 개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익숙해지면 조금 더 세분하게 촘촘하게 해서 뭐 9시 반, 10시 반, 뭐 11시 반 이런 식으로 좀 더 감각적으로 세분하게 촘촘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부분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고 아직은 이제 거리 조절 능력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좀 단순화시켜서 뭐 8시나 10시, 12시 뭐 짝수나 홀수로 구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뭐 거리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를 꼭 스윙 크기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럽 헤드가 뭐 무릎 높이, 뭐 허리 높이, 어깨나 뭐 가슴 높이, 뭐 머리 높이 이런 식으로 몸을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팔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팔이 얼마만큼 큰 스윙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맞고 틀리다기보다는 이제 본인만의 기준을 정확하게 본인이 구별할 수 있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면 어떠한 방법도 상관없으니까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만의 감각으로 일정한 이런 스윙 크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9시 스윙을 한다고 스윙을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 9시 스윙이 10시 스윙, 11시 스윙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느끼기에 9시 스윙이면 이제 그건 9시 스윙이 맞는 겁니다. 남들이 내가 연습하거나 뭐 라운딩 다닐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스윙 크기를 뭐 체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감각으로 내가 느끼기에 9시 스윙이면 그게 9시 스윙인 거고 이제 그 감각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연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렇게 스윙 크기로 이제 거리 조절함에 있어서 일정한 스피드로 공을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윙 크기는 9시 스윙인데 공 치는 스피드나 이런 공 치는 강도가 매번 달라진다면 일정한 거리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런 거리를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웨지샷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 치는 스피드나 강도가 항상 내가 가진 헤드 스피드에서 한 90%, 95% 정도의 이런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0%, 60% 정도의 스윙 스피드로 웨지샷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스피드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좀 어중간한 스피드이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스피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뭐 나의 컨디션 아니면 뭐 주변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달라지기 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웨지샷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이런 공 치는 스피드나 강도가 항상 90%, 95% 정도로 90%, 95% 정도는 어느 정도 맥시멈에 가까운 스피드이기도 하고요.
하고요. 항상 내가 풀스윙 때 연습했던 이런 스피드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좀 일정하게 유지하기 좀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일정한 스피드로 웨지샷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90%, 95% 헤드 스피드와 100%, 105%의 스피드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제가 예전에 레슨했던 경험이나 뭐 제 주변 친구들을 뭐 골프에서 알려줄 때 90%, 95%로 스피드를 외쳐서 하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서 외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게 100%, 105%, 110%를 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이제 90%, 95%의 스피드라는 것은 이제 스윙하는 동안에 나의 이런 균형감과 안정성을 잘 유지하면서 크게 몸에 무리 없는 정도로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정도의 스피드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서 스윙 크기를 다르게 해서 조절하는 방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나 아니면 뭐 여튼 비슷한 다른 방법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뭐 열심히 연습하시고 이제 꾸준히 연습하시고 하시면 감각이 점점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 조절해서 꽤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계까지 올라가시면 아마 자연스럽게 공 치는 스피드나 이제 공 치는 강도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더 세세하게, 촘촘하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생기실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드 조절이나 힘 조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방법이라기보다는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거의 100%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연습한다기보다는 이제 스윙 크기를 기준으로 연습을 하셔서 많은 경험이 쌓이고 많은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생기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스피드나 이런 공 치는 강도로 거리 조절하는 방법도 물론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짧은 거리, 그린 주변 짧은 거리에서는 이런 백스윙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백스윙을 거리별로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구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주변 짧은 어프로치 샷, 웨지 샷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스윙 크기에서 공을 좀 더 뭐 세게 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거리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감각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야 되고 감각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뭐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웨지샷 스윙을 익힌 상태에서 많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거리감을 익히시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연습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거리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같은 스윙 크기를 하지만 이제 클럽을 다르게 해서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8도 웨지, 52도 웨지, 피칭 웨지 이렇게 웨지 세 가지를 쓰는데요. 58도 웨지 같은 경우는 11시 스윙을 하면 보통 50m쯤 날아가는 샷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피칭 웨지 같은 경우에는 58도 웨지보다 로프트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같은 스윙으로 공 웨지샷을 하게 되면 공은 좀 더 낮게 멀리 날아가게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이제 웨지샷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런 한 가지 웨지로 스윙 크기를 계속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공 치는 강도나 세기를 뭐 좀 다르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뭔가 이런 웨지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한 가지 웨지샷으로 매번 다른 샷을 시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좀 결과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같은 스윙으로 클럽을 다르게 거리 조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조절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어드레스에 좀 변화를 줘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웨지샷 같은 경우에 이제 클럽 페이스를 정확히 내 목표 방향, 타겟 방향으로 이제 수직으로 맞춰서 어드레스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때 이제 클럽 페이스의 각도를 뭐 10도 열어주고, 뭐 20도 열어주고, 뭐 30도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클럽 페이스를 오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웨지의 로프트가 증가해서 같은 스윙으로 같은 강도로 공을 치더라도 조금 더 높게 날아가고 조금 더 적게 굴러가서
내가 원하 어, 같은 스윙에도 공이 좀 적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럽 페이스를 이제 열어주는 만큼 오픈해주는 만큼 내 스탠스와 몸의 자세도 똑같이 어느 정도 오픈해서 균형을 맞춰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사항이고요. 반대로 이제 어드레스에서 핸드 퍼스트라 그러죠. 핸드 퍼스트라고 한다면 양손 그립을 이제 공이나 클럽보다 앞으로 이제 밀어주는 자세를 핸드 퍼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핸드 퍼스트의 각도를 다르게 해서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핸드 퍼스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클럽 페이스는 클럽 로프트는 세워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는 공이 낮게 멀리 굴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클럽을 다르게 해서 조절하는 방법과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제 클럽을 다르게 해서 거리 조절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긴 거리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이렇게 어드레스의 변화를 주는 방법, 클럽 페이스를 뭐 눕힌다거나 클럽 페이스를 로프트를 세운다거나 해서 조절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짧은 거리 이제 그린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로는요, 어드레스의 변화를 주는 방법, 뭐 클럽을 눕힌다거나 세운다거나 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클럽을 눕힌다거나 세운다거나 이렇게 어드레스를 항상 일정하게 할 수 있으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평평하지가 않죠. 뭐 오르막 내리막, 뭐 앞뒤 경사부터 해서 공이 놓여진 위치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변화 속에서 거기에 맞춰 샷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 어드레스의 변화를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어드레스에서의 작은 오차가 좀 더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큰 오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긴 거리는 평소 내가 연습해왔던 어드레스나 평소 연습해왔던 스윙으로 일관성 있게 샷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거리에서는 클럽의 변화를 줘서 거리 조절하는 방법이 좀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그린 주변 짧은 거리에서는 이렇게 어드레스에서 약간 오차가 생겨도 그 오차 범위가 크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짧은 거리 웨지샷에서 이렇게 어드레스의 변화를 주는 방법을 잘 사용하면, 잘 응용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그린 주변 짧은 거리 웨지샷을 해야 되는데 깃대가 꽂혀있는 위치가 오르막이나 이런 내리막 그린 경사에 꽂혀있다면 공이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덜 굴러가거나 많이 굴러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 맞춰서 클럽을 좀 더 열어준다거나 좀 더 세워준다거나 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제 공을 좀 더 낮게, 높게, 많이 굴러가게, 좀 적게 굴러가게 조절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웨지샷 거리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방법 외에도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그 방법들을 뭐 다 알고선 여러 가지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거기에 알맞은 방법을 이용하는 게 가장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뭐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 많은 방법들을 다 알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스윙 크기로 거리 조절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 방법으로 거리감을 익히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한번 응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런 감각들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뭐 이런 숏게임이나 퍼팅에 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잘 보낼 수만 있다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이런 거리 조절 능력, 거리 조절 방법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